이 실험은 진동 실험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실험으로 자율 진동에 관한 실험입니다. 이 실험을 통해서 진동 그 주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감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그 값을 계측하여 이론값하고 비교할 예정입니다. 근데 이 실험을 구성하는 구성품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 가속도를 계측하는 가속도계와 가속도계의 신호를 그 우리가 계측할 수 있는 전압으로 바꿔주는 차지 앰프, 그 다음에 차지 앰프의 출력을 오실로스코프에 연결해서 그 화형을 저희들이 계측하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빔을 진동을 시키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화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저희는 타임 스케일을 바꿔가지고 좀 볼 수 있는 걸 하고 싱글 런을 통해서 이런 화형이 얻어지면 이 화형에서 우리가 메저 버튼을 통해서 시간 측정을 누르면 그 중에서 주파수를 우리가 바로 여기서 보면은 프리퀀시가 16.95Hz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빔의 길이를 바꿔가면서 진동을 이런 진동수를 계측해서 이 실험과 실험 결과와 이론 결과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.